오늘은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욕 증시 상황은 살펴봤는데요. 유럽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유로존 경제가 다소 위축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됐었는데요. 그럼에도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라서 이러한 장을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오늘 전장보다 0.4% 상승한 516.32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전장에서는 하루 기준으로 볼 때 지난 8월 초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전장의 손실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68% 오른 18,846.79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그 40 지수는 0.1% 오른 7,508.0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영국 런던 증시와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역시 0.3% 수준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0.24%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혼조세를 보인 것 같은데 유로존의 9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됐었죠. 시장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길래 의외라는 반응을 얻었나요? 네, 우선 예상치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우선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달 유로존 종합 PMI는 4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 수치인 51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뒷걸음질 친 수치이고요. 특히 지난 2월 이후로 처음으로 기준선인 50을 밑돈 것인데다가 시장 예상치인 50.5에도 닿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제조업 PMI는 지난달 45.8에서 9월 44.8로 떨어졌고요. 서비스업 PMI 역시 기존 52.9에서 50.5로 하락했습니다. 각각 따져보면 제조업 PMI는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 서비스업 PMI 역시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파리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여파가 반영이 되어서 PMI 지수가 소폭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예상은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면 이러한 예상보다도 훨씬 경기가 나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HSBC의 유로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유로존의 근본적인 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유로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유로존 안에서도 투자자들은 독일 시장,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냐, 안 좋냐 이 부분에 특히 주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소폭 오른 걸 보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경제 전망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독일 경제는 사실 우울한 분위기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종합 PMI는 지난 8월 48.4에서 이번 달 47.2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서베이가 예측한 48.2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서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은 3분기에도 국내 총생산이 0.2% 줄어들 것이다. 이미 기술적 침체, 그러니까 경제가 2분기 이상 역성장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러한 기술적 침체가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유로존 경제 환경은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오히려 부채질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영국의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가격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ECB에도 안도감을 줄 것이고 ECB 정책 입안자들이 10월에 다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이 10월에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 상황까지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